도 우리 귀에 앙시에 너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제 주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이제 오늘 버들이 왔으니까 버들이 주세요. 버들이. 응? 저는 안 줘도 돼요. 어차피 아까 우리 일당이 17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벌어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신나는 걸로 제가 하는 일은. 뭘 팔려거나 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오늘은 버드님이 오셔서 조금 분위기만 띄우고 사람만 좀 앉혀가지고 그래도 맹세리 우리나라 최고의 정말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다크호스 우리 꾸러기 팀의 아주 멋진 여인이죠. 우리 버드님이 오셨는데 그냥 빈 자리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좀 제가 좀 사람 좀 메꾸고 잠깐만 조금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명 술집으로 얘기하면 삐끼아요, 삐끼. 저는 사람만 채워놓으면은 이제 버드님이 좀 이따 나와서 레스랑 왼손 하면서 앙앙 하면은 그때 뭘 팔아요. 그럼 그때 도망가갖고 요 앞에 가면 또 각설이 또 있다. 다 가르쳐주네.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MR을 가지고 막 공연을 했는데 오늘은 기타를 가지고 한번 7080 조금 달려볼까요? 괜찮죠? 그대로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 소리 좀 지르지 마. 놀래요. 근데 어디를 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가끔 쳐다보면 나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지 몰라. 그대로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두세 곡. 그대로 그렇게. 그 다음에 쿨이 불러 노래 슬퍼지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강산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죠? 예. 자, 신나는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스코 5번으로 바꿔서 한번 가봅시다. 그때 그 시절에 7080 신나게 달려봅시다. 예스! 박수! 야, 이리 오셔. 앉아.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너 좀 제발 옆에가 있으면 안 되냐? 너만 쳐다보면 씨부라 가사를 잊어버리고 할 말이 없어 존나. 아 어쩌면 나를 좋아하는 새끼들은 하나같이 나하고 상태가 비슷한지 모르겠어. 아 아까 오후 전에는 또 에펠레가 와갖고 하루 종일 이거 까꿍이 죽여놓더니 그 에펠레가 가고 나니까 저 중간에서 5만원짜리 집어던지고 난리치고 들레를 애매기더니 이제 내 패는 씨부라 상태가 나하고 똑같은 놈이 또 힘들게 하네. 우리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빨리 그니까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계속 이 생활 하다가는 거의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상태가 술 처먹고 눈 그냥 완전히 메리메리한 사람 아니면은 상태가 나하고 똑같아.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조금 웃게 보려고 그런 거지. 오해는 하지 말아요. 오늘 뭐 하나 더 벌었어? 아직 안 돼? 좀 이따 내가 벌어줄게. 작년에도 와봤지만은 우리보다 더 많이 벌어가요. 예. 이제 일명 술집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 기도요 기도. 진상 있으면 가서 존나 두드려 패불고 그래. 근데 어저께 보니까 야 그리고 이 앞전 작년에 보니까 네가 더 많이 두드려 맞던데. 그래 너 함부로 하지 마. 이런 형들은 몰짝몰짝 함께 해도 돼. 근데 뒤에 봐줘 안경 쓴 저런 형들 저런 형 조폭 같잖아. 잘못 건드면 존나 두드려 맞을 수 있게야. 저 사람 봐가면서 무슨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예, 출근이 늦었어. 찔찔찔 어제 집이 있으면 며느리 그 호랑이 씹어가려니 그 지랄을 싸니까 얼른 나와. 아예 내일부터 이제 추우니까 내일 비 오니까 우산하고 이불 갖고 와. 아예 자 아름다운 강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합시다. 왜냐면은 우리가 7080 시대에 이 노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제 우리 무림이가 음악을 빨리 잡아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몇 분만 더 모시고 우리 버드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제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노래 불렀죠. 동네 꼬마 십새끼들 추운 줄도 모르고 그 노래 아시죠? 연이란 노래를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강산 연결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아시면은 같이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면은 그냥 옆 사람 졸리면은 샤대기를 막 때리시오. 그러면 그것도 박수요. 준비됐으면 연 가겠습니다. 준비 디스코 오버.
음악 앞서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마이크 잡을 때는 내가 대장이요. 그죠? 아이고, 안 주시더라도 무조건 초면을 주세요. 좀 뒤에 사람들 이런 걸 보고 배우고 느끼시오. 한 앉아서 노래만 따라서 부르지 말고. 맨날 홍해 조지라고 앞에 네 줄만 이렇게 줘. 저 뒤에도 이런 걸 좀 보고 느끼란 말이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고 주고 싶어서 창피하면 손만 까딱까딱 해. 아니, 그냥 하는 얘긴디. 아, 정말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고. 아무리 내가 술 좋아한다고 술을 소주로 박스로 갖고요. 어메, 어메. 정말로 나 미쳐버렸네. 우리 호남의 대표적인 입세주. 나는 고마워요. 나는 돈보다 더 저렇게 술 주는 여자면 나 한 번씩 주고 싶더라. 진짜 술이 좋아. 그런 말 있잖아요. 술은 업고 갈 수는 없지만 몸속에 담고 간다고. 그래, 제가는 죄송합니다. 더 드립니다. 우리 버드님도 이제 술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전에는 잘 안 드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버드님이 술 드신 거 딱 한번 봤어요. 자, 어느 스님이 우리 초대해가지고 거기 밥을 식사로 갔는데 그 위에 담근주 있죠, 담근주. 그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달짝지근해. 이제 버드님 이거 한잔 해보세요. 나 여기 와서 입사해서 그때 술 먹었는데, 야, 우리 버드님도 건조가 있더만. 안 그런 줄 알았어. 술을 먹으니까 일단 눈구녕이 뒤집어져.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평상시는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이가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한 채씨라 집안이라 조심, 서로 조심해요. 근데 그날은 술이 채니까 눈구녕이 완전히 맛이 갔더만. 야, 정팔란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이 새끼. 내가 전국이 각설이라고 다 해봤지만 진짜 너는 국산이 아닌 것 같다. 네가 아버지 필리핀 맞냐? 그러면서 막 지랄하고 막 젖가슴을 얼르고 막 날. 우와, 나 그때 한번 보고 그 뒤로부터는 절대 내가 술을 안 줘요. 원래 술도 안 좋아하셔요. 저 버드님의 집안은 내력이 그런가 봐요. 지금 저 동생분도 생전 술을 못 먹은다고 하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그 동생분하고 나하고 소주 7병을 누가 잘 마신가 보고 왔더니 시골놈이 8병을 처먹어보더만. 와, 그래놓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랬대. 근데 이제 단장님한테 걸리면 우린 작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술 절대 일할 때 술 안 먹는 걸로 해요. 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술은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고 오늘 선물로 주신 건 고맙습니다만은 앞으로 저런 거 주지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아셨죠? 오늘부터는 이제 술 적당히 딱 우리 주량에 맞는 한국 조선인의 가장 맞는 정량 딱 소주 8병씩 딱 끝내는 걸로 해야 돼. 소주 8병, 9병 먹으면 안 돼. 자, 그것도 절묘하고 마지막 곡 하나 더 하고 이제 아름다운 강성까지만 합시다. 이제 사람 거의 차네. 뒤에 사람들 얼른 좋은 말로 할 때 이리 오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앉아. 앉아야 뭘 팔아먹기가 좋더만. 서 있으면 자세가 이래. 그래갖고 뭐 얘기하면 휙 돌려버려. 그럼 우리만 신세 조져.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어제까지는 그랬어도 오늘부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까 공연하면서 뭘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다 사주시고. 조금 이제 모질한 사람은 몇 명 있긴 있습니다. 어디 가냐면 화장실 뒤에 숨어있던만 추잡실 없게 냄새 풀풀 난대. 그래서 이 노래는 꼭 제가 하루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세례당 살아가면서 정말 복 중에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가 버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내일 해는 다시 뜬다. 이게 친구야 우리 서로 말고 재밌게 살자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하고 마지막 곡 아름다. 제가 많이 하고 싶은데 목이 쉬어가지고 보시다시피 좀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용서를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우리 버드님과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 아시면 손뻑 치면서 같이 신나게 친구야 내일 해는 다시 뜬다. 출! 박수 하신 사람은
살기 힘드네요. 나는 정말 이 직업을 택할래? 대리운전 기사 택할래? 여러분, 대리운전을 하고 싶어요. 내 꿈이 대리운전 기사 하는 게 꿈이거든요. 돈 조금만 벌면은 나 이제 때려치고 진짜 정말 목이 막 쉬어가지고 안 나올 때 괴롭네요. 그냥 대리운전 기사는 그냥 술 한잔 먹고 놀다가 핸드폰 받고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2만원 받고 가불면 되잖아. 그럼 그걸로 술 몇 병 또 처먹고 그렇게 살다 눈깔 빠지 뭐. 난 진짜 그런 직업이 최고 하고 싶어. 정말이에요. 나 내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많이 벌어놓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무슨 뭐 전세금 아니에요. 사골세 잘해요. 사골세.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니하면 사골세인데 강남에서 살다 보니까 사골세도 비쌉니다. 보증금이 28억 들어가더만. 아름다운 강산 끝나면은 앵콜이 나오면 저 혼자서 북장구를 한번 신나게 치겠습니다. 퓨전 난타랑과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선사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강산은 왜냐하면 우리 아름답고 멋진 정말 호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세계문화적인 우리 한평 나비축제가 이제는 우리나라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셔서 알지만 먼 길을 와보지만 정말 거리 깨끗하고 사람 좋고 인정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나비들의 춤추는 모습을 우리는 환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평이라는 곳을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외쳐보고 싶습니다. 목이 쉬어서 막 나오려고 해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세요. 안 주셔도 돼요. 그만 주세요. 이런 거 습관돼서 못 써. 자, 저는 약속을 지켜요. 여러분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오래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이 마음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그분을 모실까 합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누구를 모셔야 되죠? 어머니. 맞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한 곡만 더 할랍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 한 곡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대신에 저보다 박수친 보다 이번에 나오시는 이분에게 큰 힘을 주셔야 됩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 곡만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핸드백 필요하신 분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떠날 수 없는 당신 한 곡만 하겠습니다. 촬영! 경계! 언젠가는 지가 나오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그만 팔아 봤구만. 팔란 사람 많아? 좋다! 나를 불러 모르시는
너무 추워